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폭설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이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 한 해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폭설이 주말에 내려서 좀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올 한인 동포사의 경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음력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타국에서 맞이하는 음력설은 더더욱 고향의 향수가 참 그리워지는 때가 아닙니까? 이럴 때 뉴욕 사회에서는 루나 뉴이어, 이 음력설 퍼레이드가 있어서 또 고향의 향수를 많이 달래게 되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분이 계신데 아주 바쁜 좀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퀸즈 한인의 유재봉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해마다 뵙게 되네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지금 퍼레이드 아무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퍼레이드 자체가 이제 행사가 크니까 뭐 참가 단체라든가 또 뭐 도네이션 문제라든가 또 꽃차 문제라든가 하는데 참 그 총주의를 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 때문에 이 뉴욕이론 뉴저지 커네티컷 이쪽에 살고 계신 동포들한테는 미국 속에서 음력설은 사실 그렇게 기억되지 않고 또 바쁜 이민 생활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루나 뉴이어의 행사 때문에 참 그 의미가 있는 더 음력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동포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 뒤에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 회장님 같은 분들이라든가 또 임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행사 이 퍼레이드 자체가 인력이 많이 그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또 봉사자들인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모두 그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퍼레이드가 제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루를 우리는 참 즐겁게 보지만은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세월 고생하시잖아요. 보통 한 석 달 정도 준비하죠. 아, 다들 자기 그 생업 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음력설은 몇 번 맞이하셨어요? 우리 유 회장께서는? 제가 지금 33년째니까 네. 32번을 맞이했죠. 네. 네. 본래는 이 뉴욕 쪽에서 살지 않으셨죠? 다른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로렌스 캔자스라고 네. 캔자스 주립대학교에 제가 거기서 미국에 오자마자 네.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뭐 유학 생활 끝나고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셨는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뉴욕 지역하고 또 지방 지역하고는 많이 틀리죠. 틀리죠. 예, 그래서 이 제가 지금도 저 생각하는 게. 젊었을 때 네. 뉴욕에 온 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퀸즈 한인 회장을 하신 지가 지금 많이 오래 되셨잖아요. 예, 지금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계속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 집권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못하니까 잘하라고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반대교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계속하시라고 지금 연임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5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이 루나 뉴이어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퍼레이드 행사가. 예, 그 중국 상인번영회하고 오늘 네. 퀸즈 한인회가 처음에는 그 이 처음에 퍼레이드를 시작을 한 게 91년도 91년? 예, 예, 91년도죠. 25년이 됐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역시 똑같습니다. 그 한 해는 중국이 먼저 가고 한 해는 한국이 먼저 가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서로 그 이름이 틀렸죠. 한국은 음력설 퍼레이드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스 뉴이어스 퍼레이드죠. 뉴이어스 퍼레이드 네. 뭐 이런 식으로 갔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이 틀렸었는데 우리는 이제 음력설 또 우리설 뭐 이렇게 네. 그 이름을 계속 바꿔왔고 결국은 그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로 이렇게 같이 그 한 그 영어 표기를 같이 쓰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중 합동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됐잖아요. 네.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가보신 분들은 좀 많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어떤 행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 자체는 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많이 알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알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입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뉴욕시에 구정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학교 안 갑니다. 그렇죠. 이 참 루나누이어 음역소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속의 한국 전통 문화 또 아시안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공휴일로 제정하는 거 그거 그 문제도 있고 그 음력설 공립학교 공휴일.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그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그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예. 이제는 아시안 문화를 뉴욕시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우리가 그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림으로써 뉴욕시라든가 뉴욕주에 한국 물건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또 마련해 주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문화 활동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거는 아마 한국 기업일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우리 음력서를 통해서 유태계들은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루나니어를 이제 25년 동안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라든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우리들의 의상이라든가 문화 가치를 이제 많이 알리게 되고 정치인들로부터도 많이 우리의 의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루나 뉴이어 이 퍼레이드 이 자체에 네. 지역 정치인들이 우리가 초대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그렇죠. 그런 행사 이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는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발전을 해가요. 뭐 참가하는 팀도 많아지고 뭐 중국의 기업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 경제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반면에 한인 퍼레이드는 기업도 참여를 안 하고 뭐 동포들도 별로 참여 안 하고 뭐 그런 좀 그러다 보니까 들러리를 갔다라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벌써 한 뭐 10여 년 전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은 이 퍼레이드를 위해서 모든 기업들, 또 은행들, 또 개인들, 그다음에 네. 문화 단체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그날 참여해서 특히 문화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 기량을 선보이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은 그날이 자기네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철회 찬스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측은 이제 거긴 또 중국은 또 이제 대만이 있고 홍콩이 있고 또 메인랜드 차이나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세 개국가가 합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굉장히 잘 뭉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분열하지 않고 뭉치는군요. 네, 더 잘 뭉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은 가면 갈수록 규모가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인식 부족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행사를 통해서 한국, 중국 이 마켓을 찾겠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거기다 왜 투자하느냐 하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사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 표현이 참 재밌어요. 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다 왜 밥을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해줘도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 국적기를 타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중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꽃차 대한항공 꽃차가 나가면 한국 사람만 보냐 이거죠. 중국 그 많은 한 20만이나 되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전체 다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 그 카메라들 가서 이제 뭐 뉴스에도 나가고 막 그래서 어떤 자기네 그 기업 홍보 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그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계속 꾸준히 알려왔기 때문에 그 한류도 역시 또 빨리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한류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뭐든지 다 이렇게 연관돼 있지. 다양한 시너지 네. 효과를 얻게 되는 맞습니다. 얻게 되는 거죠. 네. 또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업은.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냥 돈 벌기만 바쁘고 한국으로 가져가기만 바쁘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다가 무슨 뭐 리턴해준다는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 많이 반성해야 되지만 사실 한인 동포 사회 단체 교계 또 동포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참여 인원을 이렇게 매년 네. 보면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뭐 한 100명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한인들의 그 어떤 그 모이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회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구정 퍼레이드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을 갖다 더 돋보이고 그 어떤 파워랄까 이런 걸 갖다가 그 더 정치인들을 더 보여주고 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0분씩 아니면 50분씩 아니면 뭐 10분, 20분이라도 모시고 나와갖고 퍼레이드 참여하면서 그 많은 인원이 아, 이 한국이 많은 인원 참여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봉사 단체는 많이 참여를 해요. 다른 뭐 다른 단체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분, 두 분 뭐 그라도 오시면 또 다행이에요. 또 전혀 참여 안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냥 나 몰라라는 그 이런 그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히 구정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한인들의 힘을 보여준다는 어떤 이런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 모든 누구나 다 참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 들러리 쓴다는 이런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저희 한인은 혼자 힘으로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러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참여라는 말밖에 없네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여입니다. 참여. 네. 참여는 너나 할 것 없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나와 있는 뭐 관광공사나 무슨 문화원이나 또는 뭐 AT 유통공사나 뭐 당연히 참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은 다 참여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네. 관광공사도 이제 역시 그 저희한테 뭐 매년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어떤 특정 몇 군데서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 퍼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거죠. 다 함께해야 돼요. 함께 예,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요식업계나 아까 교회 말씀하셨는데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동포 사회 이건 우리의 전통 문화 아닌가요? 아름다운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의 문화를 미국 속에 빛내고 또 우리 이 세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제가 하나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글 학교예요. 한글 학교. 네. 한글 학교는 한글을 가르치는 데잖아요. 우리 그 2세들 또 외국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그러면 한글만 가르쳐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문화를 이 사람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같이 문화 행사인데 같이 참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글 학교 측에도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참여해달라. 대답이 뭐냐면 너무 추워서 애들을 못 보낸다. 이건 추워도 보내야 됩니다. 참 그 중요한 얘기네요. 그 한글 학교의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더 많이 직접 그 참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을 많이 그들에게 접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문화를 갖다가 체험하고 현장 체험하는 거죠. 현장 체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또 애들이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춥진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한 40도 정도 됐어요. 네. 물론 쌀 춥죠. 네. 춥지만 뭐 애들이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저희가 또 조그만 어린이들은 꽃차에도 태워주고 올 때 또 이렇게 한복을 또 입어서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면은 저희가 또 끝나고 또 떡국 잔치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뒤에 이북도 주죠. 있고. 떡국도 뭐 금강산이라든가 산수갑산이라든가 지역 또 한인 식당에서 무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날 좀 오셔서 같이 애들 그 색동조각을 입혀갖고 같이 오셔갖고 퍼레이드 참석하시고 또 뭐 원하시면 꽃차도 타셔도 되고.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 간절해요. 예. 아,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 데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 가나가 아니라 꼭 그런 것을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같이 참여하는 의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단체가 그야말로 수백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단체는 몇 개 안 되죠. 저희가 전에는 한 70개 단체가 참여를 하다가 네. 60개로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45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집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뭐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갖고는 안 돼요. 이게 또 역시 또 공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잠시 그 언급을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연단들이 자기네 기량을 그날 보여주는 날이에요. 근데 한국 단체들은 그 특히 그 공연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지 나온다. 공연료를 받아야지 나온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뭐 리사이트를 하는 날도 아니고 이 우리 한인 사회 또 중국 사회에 이 우리 한국 문화를 갖다가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온 것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 어떤 그 공연단들이 또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공연단을 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킨스 한인회 주최 측이 재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네. 통해서 많은 수익성도 얻고 또 후원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그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레너드 스퀘어 파크인가요? 네, 예. 그 153가 쪽에 있는 그쪽 154가 155가죠? 155가 유가사이죠. 네. 거기에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조성을 해서 팔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한인들의 참여 부족으로 무산이 됐던 아픔이 있잖아요. 아직 100% 지금 무산이 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뉴욕시하고 우리 퀸즈 한인하고 서로 이제 그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우리가 돈을 다 대고 우리가 공사 다 해줄 테니까 너네는 그냥 관리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도 역시 그 거기에다 재투자를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네. 합의를 보고 저희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주민공청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워크숍을 하고 이제 그 뉴욕시 그 DOT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한 12명이 왔어요. 네. 12명인데 우리 한국 사람 몇 명 참여했는지 아세요? 10명 왔어요. 10명 오고 또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질 않아요. 한 불과 한 다섯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이웃을 갖다 데리고 왔는데 한 3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커뮤니티 보드 세븐에 올라가서 찬반 이걸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진다 이거죠. 저한테 물어본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1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지역에 10명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반대하는 사람도 30명이 왔으니까 이거는 30만이나 이거 30만이 반대하는 거라 이거. 얘기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된 상태. 지금 우리가 일부러 안 올리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는 우리 그 동포들이 좀 참여를 갖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코리아 프라자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 완전히 그 우리가 거기가 코리아 타운으로서 완전히 말뚝을 박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류시키고
이 지역 주민들을 갖다 설득하는 더 힘든 일이지만 지금 그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봄이나 그 정도 좀 올릴. 그것이 무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예, 예. 그 레너드 스퀘어 파크이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조성이 되어서 팔각정이 만들어지고 그 팔각정이 한인타운의 중심적인 상징물이 돼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뭐 지역 감정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수익성을 창조를 해서 지역사회에 또 환원하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잘 그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우리 한인들의 참여 없이는 네. 잘 못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참여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행사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죠? 이번 코리아 저기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에 언론사가 이번에는 함께 공동 주최를 하나요? 예, 저희 그 한인회 혼자 저희가 이제 뭐 30년 이상 이걸 해왔잖아요. 그것도 네. 제가 해온 게 벌써 네 번을 해왔고 이번은 이제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네. 해보니까 우리 한인회만으로는 힘이 벅찹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그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경험도 많고 네.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이제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광고도 다 무료로 해주고 또 꽃차 그 참여 업체가 있으면 또 이제 저기 해주시고 또 이제 참여하는 단체들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그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행사의 성공으로 해서 모든 청년 지원을 다 해주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으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예, 이게 뭐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한 언론사를 끼지 않은 거는 다 같이 해갖고 같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썼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 내고 광고하기 전에는 어떤 네. 뭐 전혀 어떤 이런 협조가 되질 않기 때문에 참. 저희가 고심 노차였어. 뭐 여러 가지 고민하셨죠. 진짜 고민 많았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뭐 이 한국일보에서 일정 부분 또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킨스 한인회가 이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를 통해서 얻는 수익성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저희가 이제 가져온 꽃차도 있을 거고 네.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꽃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냥 그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건 그쪽 다 그 이렇게 수익으로 챙기시고 네. 우리 거는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일보에서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아주 상당히 이제 앞으로 뭐 내년이나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조정이 돼야 될 일 있으면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한국일보가 이제 저희한테 무조건 도와주는 역할만 이제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힘을 합쳐서 더 크게 행사가 네,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누가 관계했기 때문에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2월 13일이죠.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좋네요. 아침 11시에 시작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 우리 커뮤니티가 조금 이제 늦게 나가죠. 이제 중국이 먼저 가고 이제 한국이 이제 뒤에 따라가죠. 그래서 퍼레이드는 전체적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다 끝나고요. 끝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금강산에 오셔서 거기서 또 산수갑산이나 이런 데 떡국 드시고 또 금강산에서는 떡국 자체가 끝나면서 바로 공연이 있습니다. 떡국 공짜로 주나요? 예, 공짜입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오셔서 예. 뭐 저 공짜라는 게 또 맛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뭐 플로리다라든가 라스베가스 가는 그 여행만이 여행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플러싱의 그런 루나 뉴이어 멋있는 그 전통 문화 퍼레이드가 어쩌면 더 멋있는 그 퍼레이드일 것 같아요.
이게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어디 네. 놀러 가서 만약에 이런 퍼레이드 있다면 그렇죠. 아마 다 나와서 네. 구경하실 거예요. 디즈니랜드 퍼레이드보다도 더 멋있는 그렇죠. 더 멋있죠. 퍼레이드가 될 것 네. 같아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떡국도 공짜로 먹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나들이 하고 하는 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늘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좋은 퍼레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3일입니다. 토요일 날 루나 누이어 음력설 퍼레이드인데요. 모두가 참여하셔서 떡국도 먹고 또 멋있는 전통놀이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